이제 네, 저 시그니처 그림 생겼습니다. 170개. 그다음에 아, 폰이 안 보여요? 폰 업데이트하면 돼요. 아이폰은 안 보이고요. 안드로이드면 업데이트하면 저 얼굴이 보입니다. 170개, 그다음에 1717개. 폰은 업데이트하시면 돼요. 가서 사노.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 좋아. 최고님. 지금 시그니처 풍선 되는 게 나밖에 없나? 다른 방송도 다 될걸? 폴리스트인 줄 알았네, 씨.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에 등극했는데. 아, 아이폰이구나. 아이폰은 안 보여. 100마다. 100마, 처음 봐. 말이 많다, 여기는. 와. 100마요? 지금 옆에 있었는데. 에코랜드다. 와, 떠나요. 우리서 제주도.
지혜라. 이런 거 처음 타요. 타고 올게요. 기차 탈 겁니다. 기사님도 끊고 놀지. 땀을 한 바가지를 내펴서 줄 서서. 말도 타고 기차도 타고 카트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어린이가 8,000원. 청소년 얼마 했네. 맨 뒤에 타야 돼. 왜야 진짜. 제가 할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예. 아, 네, 성인 두 명이요? 네, 두 분 24,000원입니다. 좌석은 혹시 뭐 맨 뒤쪽으로 되나요? 좌석이요? 예, 예. 좌석은. 아, 그냥 알아서 타는 건가요? 알아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지정 좌석인 줄 알고. 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티켓 좀 받아줄래? 어디서 타지? 어디서 타죠? 아, 대합실 여기다. 갑시다. 오, 탄다 탄다. 초록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 타요. 대박 대박.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랭. 진짜. 자. 티켓을 아, 대기한 다음에. 네. 줄이 혹시 있나요? 따로. 아, 여기 줄이요? 아싸, 1번. 맨 뒷자리로 가야 돼. 찍을 때 불편하면 안 되니까 잠깐 배터리 뽑을게요. 예분씨, 배터리 잠깐만 가방에.
마음 여유 좀 주세요. 네. 핸드폰이라. 아, 에너지 바를 꺼냈구나. 선생님, 기차 제일 끝이 어딘가 여기에요? 아, 예. 오. 어디로 타지? 아, 감사합니다. 1바, 1바. 잠깐만. 이게 뭐지? 이거 뒤집어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일 뒤에 타면 선생님 거꾸로 가나요? 거기는요, 불안해가지고. 아, 못 타요? 네,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네, 고장나서 못 한대요. 아, 진짜요? 예. 아쉽다. 지금 다들 뒷자리를 타려고 이쪽으로 달려와고 오다가 저희 얼굴을 보고 아이씨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없네. 손님 여러분, 저희 에코랜드 숲속 기차 여행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기차는 1800년대 증기기관차인 골드윈 기종을 모델화하여 영국에서 수제품으로 제작된 링컨 기차로 이 기차의 명칭은 블루레이크이며 에코랜드에 있는 푸른 호수를 상징하는 기차입니다. 출발전에 손님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에는 문을 열거나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객차에서 뛰거나 머리나 손을 객차 밖으로 내밀지 마십시오. 기차와 숲의 거리가 짧아 젖힌 나뭇가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차가 운행하는 동안 영무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객차의 양 끝에 있는 빨간 비상벨을 눌러주시면 기차를 정차 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을 잊은 신비한 숲, 옷자락 기차 여행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옷자락이란 숲의 방향으로 숲이라는 옷자락은 총 2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존재합니다. 제주산 양치신물인 제주구산이 환경부 지정을 너무 약하신물인
근데 나 왜 뛴 거야? 나 왜 내렸지 여기? 안 내려도 되나? 내리라 그랬는데? 와 너무 좋다 여기. 다시 기차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 좋은데 좀 보자 왔는데 걸어가도 되네. 그러니까 지하철로 치면 강남역하고 교대인데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는데 경치가 좋은 거지. 아 벌 있다. 어 벌 왜 나한테 달라붙어 있지? 어 벌 수심 2.5m래. 겁내 깊다.
좋아하냐 예쁜? 네. 이거 물 위에 떠 있는 거 뭐라 하는지 알아요? 물레방아. 물레방아요? 당황스럽군요. 소금쟁이. 와, 예쁘다. 와, 이거 절경이다, 진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와, 근데 나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 감사한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생각해보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주도 가이드님도 그렇고, 아까 밥 사주신 서피디님, 어제 우리 횟집에서 여기까지 델다 주신, 어? 담비님, 어? 그리고 하이클래스 사장님, 아, 근데 난 이런데 좋은데 오면 눈물 나. 너무 좋으면. 내가 한이야. 좀 가족들이랑 이런데 왔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와, 이거 뭡니까? 실화입니까? 뱀이다. 뱀이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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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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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 있잖아, 바위 밑에. 어? 봤어? 대박. 내려간다. 내려간다. 시레알. 대박. 우와. 진짜다. 야. 오진다, 오죠. 오진다, 오죠. 뭐야, 이거 호텔? 2019년 개, 오픈 예정? 대박, 호텔 짓는다, 여기다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1인칭 모드로 갈게요. 아마존에는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존 부종료가 보이는군요. 부종료들을 놀라게 해서 안 됩니다. 언제나 현주민들은, 외지인은 거부하죠. 나바타 꿍닥, 띵땅뽀동, 깡, 따바타쿵. 그들의 말로 시도하니 웃음을 지었어요. 아마 따라오라는 것 같아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본인은 추장의 딸이라는군요. 네, 본인은 아프리카 시청자라고 합니다. 우와. 너무 좋다! 와, 배다, 배! 저 뭐야? 우리 이거 탈래요? 에? 이거? 이거 타는 거야? 타는 거 보고, 어떻게 타나 보자. 저 운전하는 거 보자. 야, 저 배를 보니까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그 생각나네. 여러분들 뭐죠? 노아의 방주, 기억나세요? 그 신께서 이 세상을 그 거세할 때, 그치, 노아의 방주, 그치, 저기에다가 저기 뭐야 애들 그 동물들 다 태우잖아. 타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는데?
아, 천지연 폭포가 눈에 보여. 이거 너무 좋다, 여기. 와! 와, 저 배에 사람 올라가네. 와, 외국 같다, 외국. 저 티켓 끊으러 갔어. 타고 싶나봐. 티켓 끊었어? 몇 인형? 네? 몇 인형? 2인형. 아니 그 타고 싶... 거기다 봉 밑에 놔뒀으면 좋겠어. 나는 타기 싫은데. 아 타요. 내가 운전할게. 멋있게. 아, 나 물 싫은데? 아, 한 번만 타, 타야 돼. 혼자 타는 게 재밌지 않을까? 아니에요. 같이 타야 더 재밌어. 아, 아까 내가 물뱀을 봐가지고. 아니에요. 뱀 없어, 뱀 없어. 아. 빠져주지 않게 갑시다. 일로 옵시다. 아빠! 자, 고혈적기는 다리부터 넣어서 입으세요. 예? 다리부터 넣어서 입으세요. 아, 이거를 이렇게 입는 거예요? 발표는 저기에요. 잘못 입었네. 아유, 싫어. 이 막 물뱀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죠? 물뱀 나오는데 예? 도망가요. 나와요? 나와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나와요. 일단 안전교육 좀 갖다 드릴게요. 그 종이 있어요? 네. 왼쪽에 보면 팁으로 된 경계선이랑 다리는 가까이 가면 끼거든요. 네. 가운데서만 보시고 서로 보시고 당연히 우비가 적겠죠? 네. 핸들 있어요. 핸들 가운데 두면 직진 안 하거든요. 직진 방식이 좀 틀려요. 네. 오른쪽 왼쪽으로 돌면 오는 방향으로 핸들 밀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왼쪽도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밀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하시고 빨간색 비상 금지로 사람 빠질 때만 잡아당겼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들지 마시고 지금 홈트 수심 5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지갑 주머니에 있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의자에 두고 타시면 됩니다. 화장실 일어나지 마세요. 같이 같이요. 지금 여기 올려주시고요. 일부 타실 거세요? 예, 예.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데 만약에 젖어서 고장 나거나 빠지시면 네. 저희가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사고 위험률이 있나요? 거의 이제까지 예, 거의 없어요. 이번 연도에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타요? 네네. 어? 빨리 타요. 아이 잠깐만요.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 아래 빨간색 건드시면 안 되세요. 핸들 한 번만 주세요. 여기까지 돌아갑니다. 전사. 잠깐만. 아, 너무 찢겼어. 잠깐만, 나 이거. 좁아서 그래, 좁아서.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근데 왜 계속 한쪽으로만 돌아요? 어지럽게.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저 아저씨 뭐야? 만렙이야? 뭐야? 아니, 저 아저씨 왜. 아니, 아니, 왜 이래? 아! 기사님 기다리셔 가야 돼. 아이고 차가워. 저희 가고 싶어요. 왜 죽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가고 있으니까. 예예예예 잠시만 앉아 계세요. 예예 형 뒤에 문 열어주세요. 내리실게요. 예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 예 침침침 겁이 많아요 남자가. 아니 겁 많은데 남녀를 왜 따져요.
난 기계를 못 믿어. 아, 육지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애들 타는 건데 우리가 타면 그렇지. 부모님도 타요. 연인들도. 아, 얼마나 좋아 육지. 야, 이게 한국입니까? 네덜란드입니까, 여러분들? 와. 예쁜, 일로 와. 앉아봐.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요. 밤시다. 더워요, 더워 죽었어요. 아, 더워 죽네요. 아, 더워. 어린이 친구는 많이 더웠는지 화가 난 듯해요. 어린이 친구가 풍차 곁으로 가네요. 후슈. 꼬꼬마 예분이. 뚜뚜뚜루루루뚜뚜뚜뚜뚜. 예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빠랑. 응?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네. 아빠는 어디 있나요? 아빠는 저기로 갔어요. 그랬군요. 네. 오늘의 이야기 끝. 읽어봐요. 아무래도 그래, 독이 호세. 어제 말 타봤죠? 우리야, 나를 따르라. 우리야. 네, 바람에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분명히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게 써져 있는데. 갑시다. 왜 안 들어가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NPC에게 돌아가세요. 정말 수고했군. 선물로 HP와 물약을 주겠어. 다음 퀘스트로 가라고. 고마워요.
대장간으로 가십시오. 재밌으세요? 예? 네? 재밌으세요? 배로 갑시다, 배로. 디스커버리 존. 지나가는 족장의 딸을 처치하십시오. 족장의 딸이 화났습니다. 도망가세요. 어 씨부레. 족장의 딸이 멀어졌습니다. 걸음을 멈추세요. 어 씨부레. 와, 배에 도착했다, 배. 아, 예붐, 가만있어. 등에 거미. 가만있어. 북극에 있어야 될 녀석이군요. 에이, 말을 걸어보겠어요. 야, 콜라 없냐? I don't have no one cola. 됩니다. 따라란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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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I'm Jack Sparrow and the Black Pearl and the Red Fagin Hive. 에, 블랙펄 랩으로 들어갈게요. 좋아요. 동쪽으로 가시오. 선장님, 그쪽은 서쪽입니다. 아이고, 동쪽으로 가시오. 그쪽은 북쪽이고요. 서쪽으로 가시오. 여기가 서쪽입니다. 예, NPC에게 말을 걸어야겠어요. 예, 반가워요. 옴번드건돔 딩동한반딩안다툼타 헤텀너 칸냐마나메 칸냐가 한덤보톰 보농건나운하. 뭔 말인지 모르겠군요. 예, 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족에게 말을 걸까요? 안다파 한다면 겹결을 냄비터는 막 하이맥 하나 뿌뿌 하뿌 이런 말 좋아요. 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거울이 있네요. 명량 생각난다. 명량. 잭스 프로? 잭스 프로가 후크 선장 같은데? 후크 선장이네. 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에, 선장님, 에,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세요. 에, 에, 나를 따르라. 우와. 고무고무. 원피스. 아, 더워 죽겠네. 내려갈까요? 아, 갑시다. 경치를 그래도 한번 보여줄게요, 사람들에게. 네, 보물이에요. 아, 빨리 가요. 나가는 곳은 이쪽인데 멍청한 놈이 들어온 곳으로 갔어요. 에, 이제 왔군요. 아휴, 짜증나. 힘들어요? 아,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요. 물? 네. 기차 타러 갑시다.
사막에 조난당한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건데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도대체 몇 번째 신기루를 본지 모르겠어. 이봐, 동료 힘내라고. 가다 보면 마을이 나올 거야. 저기 물이다. 물이야. 좋아, 좋아. 물이야, 물. 좋아. 자, 이봐, 동료 먼저 한 모금 하라고. 이거 먹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산다면 나도 먹을게. 먹어도 되나? 더워. 완전 시원해. 일로 와요. 물에 줄게. 난 괜찮아요. 난 삼다수를 먹겠어요. 갑시다. 진짜 먹을 줄은 몰랐어요. 확인도 안 된 물을. 어때? 옛날에는 저거 다 먹었어.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 사먹지. 21살인데 말하는 건 41살 같아요. 아, 더워. 물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고요? 업어줘요. 어? 업어줘요. 아이, 카메라를. 저가 들을게. 저기까지 가기. 어디까지요? 저기까지. 아, 힘들어. 아, 빨리, 다리. 아니, 다리. 빨리요, 나 떨어진다고요. 다리를 잡으라고요? 네. 나도 모르게 엉밑살을 만질 수도 있다고요. 안 만져도 돼요. 됐어요. 아, 더워. 에, 시부레 목은 왜 조르는 거죠? 목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목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네? 목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돼지멍 잡는 것 같네. 아우, 날씨 정말 더워요. 그죠? 우리 여기 들어갑시다. 사람들이 봐요. 쪽팔려요. 팥빙수 먹어요, 우리. 그래요? 네 돈으로요? 팥빙수 있나요? 예. 예, 하나만 주세요. 얼마죠? 내 카드.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끝으로 오세요. 예. 네, 카드.
먹어요. 드세요. 나이스. 나이스, 구독, 구호사사.
이 씨는 왜 붙이는 거야? 아니면 아니지, 왜 이 씨는 왜 붙이는 거야? 갈까? 윤주가 힘들었구나. 아니요. 진짜? 진짜 타야 되는데. 여행 정도만 갈 거지. 힘들면서도 재밌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풀었으면 지금 그래. 땀을 좀 흘리고 했지만. 아이가 기차 왔다. 저 기차를 탈 수 있을까? 타자. 안녕하세요. 아, 이거 탈 수 있나? 오빠, 아, 타도 돼요? 아, 글로? 어, 예쁨? 이쪽으로? 안녕하십니까? 에코브릿지역과 레이크사이드역에서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그럼 다음 역은 티크닉 강남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도 되죠? 아, 예. 여기는 그냥 가자. 뒤에 안 내리는 사람들 많아? 비행기 시간도 슬슬 생각해야 돼. 공항 가는 시간하고.
많구만. 아, 뜨거. 살이 많구만. 감사합니다. 빨리 늦게 먹는데. 또 이쪽에 앉아. 손님 여기 계신 분 너무 맛있어.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까 풀리네 이거는 여기 위가 있고. 아니 위쪽은 추워졌잖아요. 원래 앞으로 앉으면 어디로? 2,000만 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 너무 길어. 다음에 좀 시원할 때 한번 올게요. 다리 안 좋아. 피크닉 가든역에서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그럼 다음 역인 라벤더 그린디언 로즈가든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에 손님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에는 문을 열거나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기차에서 뛰거나 멀리서도 기차 방문을 내리지 마십시오. 기차와 수표 거리가 짧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역은 라벤더 그린디언 로즈가든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在野餐花园站的旅行是否愉快？那么我们将向下一站新宝鸡美美园花园站出发。 We hope you made a great memory at Picnic Garden Station. Now, let's leave for the next stop, Lavender Community at Rose Garden Station.
있죠. 한 번 더 갈 수 있죠. 동점입니다. 네. 동점이면 한 점 더 정도. 가야 돼. 지금 5시라서 가야 돼. 다음에 보겠어. 시간 빠르네. 라벤더 그린티언 로즈가든역에서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그럼 긴 여행을 마감하는 종착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기 떡을 제주 공항에서도 파나? 요? 하시고 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은 일정 아름다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아, 저 LPG 가스로 가네. 가스통 아닌가? 저기 가자. 가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화장실 갔다 올래? 아니야. 바로? 수혜가 말타고 싶었는데. 그러고 자면 돼요. 더워서 지금 물 속에 가요. 엄마! 애기 말타고 싶다고 운다. 아,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공항 가기 전에 오메기 떡 공항에서도 팔죠? 공항에서는 안 팔 거예요. 저는 바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아, 혹시 그 그러면 예. 얼마나 사실 거예요? 그냥 이 친구만 맛볼 게 집에 사갈게. 한 박스? 그냥 갑시다. 어? 갑시다. 어딜 가? 공항. 아니, 가기 전에 그 오메기 떡 파는 데는 있어요. 예. 저렴하게 하나 개당 500원씩인데 그냥 박스로 하시면 작은 거는 어. 15,000원, 큰 거는 3만 원. 한 박스나. 어, 덥다. 공항에서 판다고? 그럼 어디 공항에서 파는 게 맛있을라나? 공항에서 판대요? 글쎄요. 아, 떡집이 있을 수도 있긴 있겠는데. 공항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아, 바로 뽑는 네. 거를 계속 뽑는 걸 사실. 그렇죠. 시장 같은데. 시장은 아니고 오메기 떡집인데 시장 들어가시면 좀 오래 걸리세요. 그쵸, 저 맞아, 저 그때 한번 사봤어요. 예. 가격도 조금 더 비싸.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재밌다. 아, 근데 진짜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시청자분들도 간접적으로 제주 여행 좀 많이 하셨죠? 배터리 좀 뽑아줘. 제주도 꼭 오고 싶으시죠? 원탄님 아유, 원탑님.
리방 200번. 근데 리방이 아니고 방송 100이라서 좋다. 시청자 안 터지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계속 리방됐으면 짜증나가지고 안 들어올걸? 말고 아 무슨 짜증난다고 알림 좀 그만 보내라고 질삭하거나. 공항 가는 길에 오메기 떡 사서 공항 가겠습니다. 그 오메기 떡 파는 데 근처에 뭐 티셔츠 파는 간단한 뭐 그런 옷가게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시장이라도. 시장을 가셔야 돼. 시장 말고 뭐 없을까? 아, 그 공항에서 뭐 티셔츠 하나 팔지 않을까요? 그쵸. 그냥 공항 가서 사 입을래. 네. 오메기 떡 사고 공항 가서 그냥 뭐 간단하게. 네. 땀에 젖어가지고 비행기. 이제 가는구나. 가는구나. 어? 아, 우리 원탑님 이사 공개 감사합니다. 이사 공개 있나? 아, 아삭이 아닌데? 담배값이요? 아 24,000원 담배값이요? 감사합니다 원탑님. 담배값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24,000원, 해외는 27,000원. 구독자 채팅 진짜 잘 보인다. 와. 거의 막 열혈급인데? 면세점 입구에서 오른쪽은 국산, 왼쪽이 외제야. 오케이. 사서 줘 주세요.
꿀뚫기님 고맙습니다. 네. 공항이 거의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혹시 따로 운영하시나요? 네. 아, 혹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까? 네. 그거 좀. 네이버에 JJDS라고 치면 되거든요. 한글로 쳐야 되나요? 네, 한글로. JJDS. JJDS. 근데 글로 하면, 네, 글로 해도 돼. 네, 영어로 해도 되고. 네, 한글로 하셔도 되고. 아, 한글로. 제가 명함 하나 드릴게요. JJDS. 그, 네. 저것도 하거든요. 촬영. 촬영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촬영하면 그 관계자들 많이 아시잖아요. 제주도 내려와서 네. 하시면 네. 그때 이제 스태프분들 이제 이동할 때 차량 필요하니까 아~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나가니까 JJDS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JJDS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주에 오셔서 여러분들 뭐 숙박, 예, 뭐 렌트, 뭐 가이드, 하여튼 뭐 제주 오셔서 뭐든지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 저희 또 시청자시기도 하시고요. 네. 쿤TV 보고 왔다라고 나중에 저희 제주로 오면은 잊지 마시고. 제주 드라이빙 서비스. 어, 그렇게 외우면 좋네. 제주 드라이빙 서비스. JJDS.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JJDS 덕분에 아주 편하게 여행했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나 또. 네. 아니, 뭐, 그 숙소도 그렇고, 워낙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렌트 뭐, 뭐든지 지금 다 하시니까. JJDS. 아, 영어도 잘 하시는 거 맞아요? 봤어요. 저야? 네. 저 영어 못해요. 영어, 일본어도 좀 하시고. 아니요. 근데 막 그 인터뷰 하실 때 바로 스킬에서 전혀 못합니다. JJDS 저희는 공항 도착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 저 비행기가 내려오네요. 저기로. 아이고, 우리 스무스님 또 2박 3일간 고생했다고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스무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이도 한마디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소하소. 떡은 공항에서 살게요. 또 윷놀이 해서 소음빵으로 오게 됐는데 네. 생전 처음 온 거잖아요. 게이드 제주도 재밌었어요? 네, 다들 윷놀이 길만 걷자요. 육길만 걷자 그렇습니다. 예분씨도 서울 올라가서 집 잘 얻고. 아이고, 세분님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저랑 놀아주려고요. 업어주지 들어주지 산 아, 땀 빼서 좋았습니다. 산도 가지 나 땀 빼서 좋았어요. 여기가 용두암 중인가? 감사합니다. 윤성아, 지훈아, 보고 있으면 녹방 틀어주고, 방송 종료할게. 여러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올 땐 JJDS 서울 올라가서 물어보시면 또 대답해 드릴게요. 안녕. 2박 3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닉네임 좀 읽어드려야겠다. 윈디119님, 포동이님, 할렘비트님, 댕굴님, 쿠니빠님, 케이리그 클래식님, 라방장인 예브님, 부산은행님, 히키꾸누님, 스무스님, 예, 샹크스님, 쿡쿡님, 와, 우리 철이당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골목기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북극성님, 나이스 청년님, 콘셸님, 뽀뽀쟁님,
예, 우리 2박 3일 동안 감사드립니다. 양동희님 고생하셨고요. 포도당님, 마늘보다 갈릭님, 예, 봉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뽀뽀쟁님, 예, 또 레고님, 어우, 구독 채팅 겁나 잘 보여. 그 와중에, 에비추님, 예, 마늘보다 갈릭 계속 보여. 리스님, 사천사님, 예. 회원님들, 제주도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팅창에 제주도에 올 땐 어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준 데는 어디라고요? JJDS 제주 드라이빙 서비스. 고맙습니다. 뷰티꽃님 한 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